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그나마 편의점도 있고 그래서 메인 거리인데.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뭐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술 사갖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외부에서 포차에서 먹을 생각은 없어요. 아, 생각 없습니다. 일단 가갖고 얘기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혼자 계세요? 아, 저기 먹을 거 같다가. 포차 오픈했거든요. 깐죽 포차라고.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거기서 한잔 하시지 왜? 애기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그러면은 그 엄마 혼자 애기 보시고 나머지 다 술 한잔 하면. 그건 좀 그렇죠? 예, 네, 아. 그럼 다음에라도 놀러 오세요? 네. 애기 크면은 놀러 오세요. 네. 그때까지 대박나서 하고 있을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게 가족 단위가 많아가지고 쉽지 않아요. 아유. 아, 큰일 났네. 망했다, 우리. 그, 아이, 뭐가 망해? 좀 기다려봐. 망한 것 같아. 와, 여기 여인이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여기 포차, 여기 뒤쪽으로 오시면은 예. 저희가 칸죽 포차 하고 있는데 팽현숙 셰프님이 음식을 직접 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술도 있고. 세 분이세요? 6명. 6명 자리 있어요. 그죠? 예. 아시죠? 예, 놀러 오시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사장님이세요? 아니, 직원이에요. 오늘 몇 시까지 영업해요? 12시까지. 12시까지? 네. 아. 그럼 잠깐 갈까요? 혼자 한잔하시게? 시고 불러야 돼요. 비 오잖아요. 네. 끝내줍니다, 분위기. 아, 네. 포차 분위기 완전 좋으니까 꼭 한번 놀러 오세요. 꼭 가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우리 형님도 꼭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예. 네. 아, 좋아. 됐다. 예, 이따 아. 뵐게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면 돼요? 아이고,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인데. 이재수 아니야, 이재수. 아이고, 예, 예, 예. 이태가 교수 아니야. 아이고, 어서 와. 응. 잘 지냈지? 네, 잘 지냈어. 아,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 예. 고마워요, 이렇게 와줘서. 연인 사이가 그거고.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앉으세요. 잠시만요. 냄새. 냄새 완전 맛있네. 아이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테이블이 꽉 찼다. 새 테이블 채우기가 이렇게. 냄새 너무 좋은데요? 예, 그래요. 자,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저희는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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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 좋네. 먹어봐, 맛있어. 많이 먹어. 두 분은 어떤 사이시죠? 연인 사이입니다. 지금 그러면 만난 지는 몇 년 되셨어요? 몇 년은 아니고요. 210일 만났어요. 아, 1년이 안 됐구나. 네, 몇 년 될 예정. 야, 210일. 축하해요. 야, 아,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날짜를 그렇게 따지는 거야. 야, 210일. 네. 그러면 100일 때, 뭐 200일 때 그런 뭐가 있나요? 이벤트가? 그런 게 없어. 그런 건 없습니다. 큰 것만 챙기게 큰 것만. 네. 큰 거 올리는 거 어떤 날? 1년 생일. 생일? 네, 그런 거. 또 아무것도 없었어 지금까지? 네, 생일도 이제 곧 생일이에요. 하여튼 그러면 210일이 뭐 310일, 410일 뭐 이렇게 해서 한 1000일 뭐 계속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사진 한 번만. 좋겠다. 나도 오빠 나도. 하나 더. 와! 항상 TV로만 지혜님을 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지혜님 뵙게 되어 영광스럽고 좋고 이색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아무래도 출연자분들께서 해주시는 음식과 서비스였고요. 가족들과 같이 가는데 촬영을 떠나서 너무 잘 챙겨주셔서 좋았습니다. 깐죽 포차! 대단하세요. 화이팅! 와! 저희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이쁘게 잘 해놨다. 나 진짜 포장마차 오는 게 꿈이었는데. 소원 이뤘네. 우리 하나를 동시에. 그러니까. 응? 이거 살짝 카레 맛 난다. 카레? 응. 카레 맛. 전화 안 받아? 어디 갔어? 먹어봐. 맛있어. 안녕하세요. 저희가 명함 드린 분들은 아닌데? 안녕하세요. 저희 명함 엄청... 어디 갔다 왔어? 엄청 홍보하고 왔어요. 저기 오락실, 볼링장 이런 데서. 사람 많아?
볼링장에서 그냥 놀다 왔다고 그래. 형님이랑 같이 갔는데 제가 놀겠습니까 지금? 예. 예. 아 그래도 어쨌든 테이블이 비어 있진 않네요. 나는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 거기 없을 사람. 저기 손님도 막 있잖아. 그러면 그 자리 내 좋게 봤는데 그렇게 눈치가. 다른 장사 잘 되는 가게들이 있었나요? 아니 잘 되는 데는 없고 손님들은 손님 많아요?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다 가족 단위여서 어차피 여기가 다 가족 단위 오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좀 재우고 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조금 신기한 거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까 이렇게 홍보하는데 제가 도플갱어를 만났거든요. 저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 예. 그 한번 모셔도 될까요? 그래 그래 한번 기다려봐 제가 데리고 올게요. 예, 이제 상준입니다. 예, 이제 상준입니다. 상준이. 상준아요. 상준아 앉아. 상준아 여기 앉아. 상준이. 예, 상준이요. 진짜 이상준 씨 팬인데. 모르게도 있어. 지나가다 그래서 뭐 보면 이게 또 저분 있으면 아무 얘기 좀 해 줘. 야, 이게 쌍둥이 아니야? 지금 42년 만에 쌍둥이를 만났습니다. 와, 쌍둥이. 야, 근데 잘 봐봐. 누군지 알아요? 홍보하다가 어, 나랑 비슷하게 생겼네 그랬는데. 네, 우리 식구 좀 닮았죠? 제 별명이 이상준이에요. 그런 거 같아요. 나도 놀랐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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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그래, 데리고 들어가야죠. 방송 나가면 돼요. 호산이 형님 매니저래. 아, 호산이 매니저야? 별명이 이상준이에요. 아, 진짜? 나도 보고 나서 어, 뭐지? 흥진됐는데 어, 이거 뭐야? 이랬는데 이름이 뭐예요? 저 윤대호입니다. 아, 윤대호 그러니까. 야, 나! 나 원래 어렸을 때 이대호였어요. 아, 진짜? 나 원래 어렸을 때 이대호였어요. 아, 진짜? 근데 이름을 개명한 거야. 진짜? 얘 진짜 거짓말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때 졸업 그 사진에는 이상준이 아니라 이대호라고 나와 있어요. 와, 소름 돋아. 근데 이름이 윤대호? 이상준 닮아서 기분 나빠요? 기분 뭐 어때요? 아, 저는 좋아요. 어, 기분 아, 좋아? 대호 씨 띠가 뭐예요? 저 개띠요. 아! 그지? 야! 그지? 그지? 야! 왜? 나 개띠예요. 느낌이 다른 거 같아요. 12살 차이? 아, 12년 만에 돌연변이가 나온 거 아니에요? 지가 걔네서 아침에 나한테 걔라고 했잖아. 그거는 이런 생김새가 걔. 생김새가 나한테 걔라고 지가 걔면서 했잖아. 생김새가 걔고. 94년생 개띠? 개띠인 것도 신기하고 94년생인 것도 신기해. 와! 와. 근데 심지어 보조개도 똑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보조개 나도 그렇게 신기한 거야. 아, 그래도. 어, 매니저님. 네? 매니저님 여자친구 없다고 했죠? 네. 제 매니저 남자친구 없는데 어떻게? 아, 진짜? 소개팅 한번. 백구산 선배님 매니저 동생이랑 소개팅. 와, 소개팅? 오케이, 오케이. 좋아. 진짜? 야, 그거 재밌겠다. 아, 좋아하지, 대호는. 대호 씨. 아, 재밌다. 자, 대기하고. 자, 대기 중. 자, 대기 중. 온다, 온다. 온다. 우리 소윤이 이상형은 우리 상준 오빠인 줄 몰랐네. 저희 매니저 동생이에요. 자, 이쪽 좁으니까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매니저 동생. 즉석 소개팅입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아니, 고생했으니까 오늘 하루 그냥 여기서 그냥 소주 한잔 하면서 급하네 이분들이. 지혜야. 네. 이거 빨리 찍고. 예. 예. 빨리 저 후문 가자. 막 이게 찍으면 안 돼. 이게 챌린지가 잘 돼야 깐죽부처도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열심히 하긴 해야 돼요. 그래 열심히는 예. 하는데. 예, 열심히 하긴 빨리 해야 돼. 빨리 찍자고. 얼른 하고 한 잔 하러 가자. 아유. 그러니까 뭐라. 뒤로 나라고 자 인사 따따따단 야 잘 됐어 기가 막히게 됐어 와. 야 보자 보자 가자 가자 아까우니까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보자, 한 번만 아까우니까 한 번만 더 한 번 더 잘할 수가 아, 우리는 아, 왜? 야. 코미디언들은 한 번으로 딱 끝내는 거 같아 딱 한 번만 더 하자 완벽한 걸로 그러니까 아. 그게 잘못됐던 것 같아 내가 알기로 지혜야 이거야 이거 하고 단어에. 이거 어 맞아 맞아 그지 근데 이게 이거였지 어 맞아 맞아 야 그럼 지혜가 뒤로 빠지고 창준이가 앞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자존심이지. 예. 그래. 쓰라, 쓰라. 자. 보자, 보자, 보자. 어디서, 보자, 어디서 봐요, 어디서 봐. 가서 술 한잔 하면서 보자, 그 찍은 거. 술 한잔 하면서 보자. 으악! 으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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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망했어! 뭔데? 야, 씨! 아니, 일단 인서트를 따야 되는데, 이거. 잠깐. 이거 안 따도 돼? 어디서 땄어? 건성으로 하지 말고, 이거, 거기 주민. 크루저 버려, 크루저. 응. 그래, 그렇지. 응. 야, 100% 완벽하다, 완벽해. 드론 드론이 있어? 드론 사왔어? 계속 드론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 드론 있었어? 아 이게 무슨 시장 보는 것도 아니고 드론을 사왔냐뇨. 나 제작비가 없어서 드론이 없는 줄 알고. 드론을 사왔냐뇨.